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 화면 공유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활용하시는 강사님들이라면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기능이 바로 화면 공유 기능일 텐데요. 화면 공유 기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화면 공유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걸 눌러볼게요. 그리고 우리 단축키가 있었죠? Alt, S. 단축키 Alt, S 누르면 바로 이게 됩니다. 자, 화면 공유 기능 들어가시면 기본, 고급, 그리고 파일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화면.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화면 1과 2가 나뉘거든요. 1을 할 건지 2를 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고 화이트보드,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보통 강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영상을 만약에 공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컴퓨터 소리 공유 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참가자들은 귀하의 컴퓨터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 공유 화면도 볼 수 있다. 그쵸?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비디오 클립 보기를 위해 화면 공유를 최적화하십시오.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해상도는 좀 낮아지는 편은 있지만 최적화의 상태로 전체 화면의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화면 공유이고요. 두 번째는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줌에서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열기를 하면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슬라이드가 많은 파일일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첫 오프닝 장표부터 여기 보시면 로딩이 되는 거 보이시죠? 1에서 지금 54, 60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양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300페이지 넘어가는 분량의 파워포인트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눈을 감고 있는 화면을 캡처했는데 제가 배경을 PPT를 배경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고 교육생들 입장에서도 교육자료 밑에 강사나 선생님이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하는 공유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을 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숨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슬라이드는 이번 거는 빼야지 하면서 숨기기 기능을 많이 해놓으실 경우 숨기기 한 슬라이드도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띡띡 나타내기 기능을 했던 슬라이드라 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탁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장표를 더 추가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지게끔 슬라이드를 아예 만듭니다. 그리고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정도의 제한이 있다. 다만 장점은 이렇게 강사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강사와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급의 화면 일부가 있죠. 말 그대로 화면의 이 원하는 부분, 이 부분만 공유를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화면 일부 공유 기능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공유하는 것.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종종 사용하실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냐면 이렇게 쉬는 시간 됐을 때 시간을 보여주는 용도,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요. 교육생들의 화면은요. 이 부분이 화면 전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용으로 시계를 보여주거나 팀별 활동을 할 때 뭐 스탑워치 기능을 할 때도요. 화면 전체에 이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화면 일부 공유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탑워치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스탑워치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만 교육생들한테 아 오늘 우리 5분 동안 쉬겠습니다. 또는 5분 동안 팀별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일부 공유 기능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교육생들은 여기 있는 건 다 공유가 안 되고 이 부분만 화면 전체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얼마나 남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면을 공유를 하실 때요. 영상을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끊기진 않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일단은 제일 안전한 건 동영상 링크 자체를 채팅창에 올려서 거기서 각자 보고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링크가 있어야겠죠. 유튜브 링크라던가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를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학습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화면 공유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 최적화를 선택하시고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사님들 화면은 이렇게 바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기 공유 중지 또는 Alt S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가 중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줌을 활용하시는 강사님들이 가장 먼저 활용하는 기능인 화면 공유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공유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